부분 교정과 전체 교정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 부분 교정이란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이고요. 전체 교정이란 말은 그것도 최근에 생긴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체 교정을 말하는 것이 됐지만, 부분 교정이란 말이 생기고 나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교정이라고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교정을 받으시든 어떤 분이 교정을 하시든 전체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하지만 전체 교정을 하려면 이런 치아에다가 전부 장치를 붙이고 오랜 기간 교정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과 불편함, 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치아 한두 개 아니면 몇 개만 가지런하게 할 경우 부분적으로 장치를 붙여서 원하시는 곳만 선택해서 이를 배열하는 것이 부분 교정이죠. 하지만 치과의사 입장이나 환자분을 생각해서라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전체 교정을 해서 치아를 조금 더잘 물리게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에 갖다 놓고 그래야 치료 이후의 결과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교정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건상 환자분들이 원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상 전체적으로 붙일 수 없을 때 부분적으로 장치를 붙여서 치아 이동을 시키는 것이 부분 교정이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 치아 몇 개만 가지런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부분 교정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원하시고 더 안정적인 치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체 교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